각종해. 태하루는 울산의 자존심이다. 울산의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여기에 생겨났어. 헌칠한 모습을 드러낸다. 밝은 달을 품속에 품은 은을봉은 연하에 잠겨있고 심리 푸른 대숲을 끼고 감돌아 흐르는 태화강은 질펀하게 노을 지며 여기에 와서 또 푸른 빛을 더한다. 용검소는 감남빈 물결로 용솟음 쳐서 용은 까마득한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고 태아루의 용마루는 벽공에 걸려있다. 그림 같은 청산을 몸속에 감추고 흰 갈매기 우동 태우는 태와 가랑 도도히 흘러 바다의 품으로 들어가듯 숨가쁘게 달려온 빛나는 울산의 역사는 여기로부터 웅원하게 번져 나간다. 시인 묵객들이 이 누각에 올라 이 풍광을 보고 질창의 시를 읊조릴 것이니 청순하면서도 도도한 태화강 마르지 않듯이 벽공에 우뚝 솟은 태아루는 그 그림자 억만년을 태화 가람에 비추리라. 네, 태화루의 울라의 박종회님의 시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